자, 오늘도 네페소를 촬영하기 위해서 멀리서 한 학생이 와주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온 16살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16이요? 아, 16살? 아, 아직 한참 어리구나. 이 친구가 전갈을 한번 소개하고 싶다고 저희 매장으로 메일을 계속 보내주다가 이제 드디어 저희 매장에 직접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소개해주기로 했는데요. 여기 말고도 이제 몇 종류를 더 갖고 왔는데 그 아이들은 소개하기가 좀 어려운 아이들이라서 이 친구들은 숨기기로 했고요. 자, 그래서 그 친구들은 따로 이제 앉히기로 했고요. 자, 나머지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씩 한번 꺼내서 설명 좀 해줘요. 제일 먼저 여기가 스클렉터리 친구인데 옛날에 인기 진짜 많았잖아요. 얘네들이 돼지 전갈이라고 부르잖아요. 먹성도 끝내주고 파라프투스 속이잖아요. 얘네가 네. 파라프투스 속 특징이 어머나 꼬리가 두껍고 먹성도 좋고 그다음에 예, 파라프투스 속 중에서 빌로서스 시리즈가 네. 진짜 건개 중에서 엄청 크게 자라거든요. 그렇죠. 이 스켈렉시터리도 크기가 꽤 많이 자라는 종으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밥도 일단 잘 먹고 키우기 있어서 재미가 상당히 좋은 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개전갈 특징이 이제 밥을 잘 먹는다는 거. 맞아요. 이 습개전갈들보다는 좀 작게 자라도 밥을 되게 잘 먹잖아요. 그게 또 재밌고 얘네들 특징이 옆구리로 삐집어 나오는 살들. 맞아요. 하, 진짜 잘 먹어. 얘네들 덩치 보시면은 이거 엄청 잘 키운 거예요. 이 정도면요. 성별은 암컷이에요? 성별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얘네가 공격성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 건드려도 그렇게 막 쏘진 않잖아요. 자, 아, 오늘 매장에 구경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한번 뚜껑 닫아볼까요? 스켈렉시터리는 이게 한 4탈 정도 있나요? 5탈? 5탈이죠? 4탈이에요? 네. 다 자라면은 여기 한 절반 정도까지 채워질 정도로 사이즈는 되거든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 재밌고. 암컷이에요? 그렇죠. 네, 아마 암컷일 거예요. 수컷은 네. 이것보다 작으니까요. 또 다른 아이. 이제는 이 친구는 이제 아시안 프레스트. 이거 사장님 영상, 옛날 영상에도 많고 최근에도 많이 소개해주시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유통된 전갈이죠. 분양가 2만원대로 다 저렴한 편이고 생명력이 일단 으뜸이잖아요. 네. 맛도 있대요. 많이 먹는 편이잖아요 해외에서는. 네. 근데 단점이라면 먹성이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거. 먹성도 안 좋고 추위에 조금 약해요. 습개전갈들이 그쵸. 네. 그게 바닥재가 습한 상태로 추우면 그때 잘 죽더라고요. 맞아요. 건조한 상태로 추우면 잘 안 죽는데 이거는 아직 덜 자랐네요. 이 사이즈면 새끼를 낳을 수 있긴 한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자라면 훨씬 커지죠. 준성체. 사실 친구 1월달에 더 재생했습니다. 아, 많이 컸네요. 좀 작을 때 데려간 거죠? 네. 아, 또 다른 아이. 자, 여기 있는 아이 친구도. 자, 이거 중국에서 제일 많이 먹는 전갈이죠? 네. 중국에서 자. 또 이제 안락사용으로 얘네 독을 쓴다고는 하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 사용할 때요? 네. 이게 바로 극동전갈이라는 건데요. 독이 상당히 강하지만은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주입량도 적은 전갈이거든요. 분양가도 제일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사람이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키우는 전갈이자 제일 많이 먹는 전갈이기도 해요. 중국에는 농장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막 진짜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를 키우면서 그 고무 대야에서 키우거든요. 네. 그래서 나온 애들 수확해가지고 이제 식용으로 다 판매해야 되는 거예요. 본 것 같아요. 네. 계란판 막 쌓아놓고. 이 정도 크기면은 엄청 크네요. 극동치고는. 얘네가 한국인가 북한에서도 발견 사례가 있다 했죠. 네, 북한에서. 저 함께 합사해서 키울 수 있는 전갈이고요. 좀 성격이 이렇게 좋은 편 아닌데요. 그래도 키우다 보면 되게 좀 번식이 쉽잖아요. 얘네들이 막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게 보이니까 좀 재밌게 키울 수 있는 전갈 중 하나죠. 얘가 이제 보급형 전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7,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찾는 입문 전갈 중 하나. 그렇죠. 애기들이 제일 많이 키운 전갈이죠. 자, 다음으로 이 아이 포텐토타 H. 아. 호텐토타 호텐토타라고 부르고 호텐토타 속 전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전갈들이 호텐토타들, 호텐셀레이, 프란츠웨너리, 호텐토타, 호텐토타, 겐티리 등등등등등등. 그 중에서 얘 특징 뭐라고? 얘네는 이제 처녀 생식을 하고. 맞아요. 네. 아니, 그 혼자서 이제 무성 생식을 한다고. 그렇죠. 네네. 이 정도 사이즈면 이제 한 온도를 30도 이상만 유지해가지고 먹이만 잘 주면은 또 새끼를 한 3, 40마리씩 꾸준히 나와요. 그렇죠. 이거 호텐토타가 진짜 좋은 게 무성 생식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고 임신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진짜 많이 찾는 전갈 중 하나. 맞아요. 유체에서 성체까지 전갈들이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 종은 6개월 미만으로 된 적이 있다고. 그만큼 빨리 자라는 전갈이고 분양가 일단 저렴하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엔 비쌌어요. 진짜요? 옛날에 한 마리 20만원씩인가? 그 정도예요? 네. 지금은 뭐 해봤자 7,000원이잖아요 새끼면은. 3,000원, 7,000원. 카페에서 뭐 만원, 1탈이 만원이고 그러는데. 네. 분양가가 많이 내려간 전갈 중 하나예요. 그 무성 생식하는 종들이 대체로 다 그래요. 뭐 드워프 우드 스콜피언도요? 그쵸. 드워프 우드는 뭐 그 인도네시아 가면 그 벽에 붙어 있는 애들이니까. 자, 다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인도네시아 동남아 이쪽에 서식하는 전갈 중에서도 또 인기 많은 우리의 리트마블. 한때 옛날에 한국에서 쌍침 전갈이라고 들어왔어요.
있어요 얘네가. 굴려놓는데. 네, 독침이 그 꼬다리 그 돌기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네. 역시 이건 좀 촌스럽고 리틀 마블이라고 불리고 얘네도 극동 전갈이랑 비슷하게 사회성 있는 전갈이고 교목성이에요 반건기에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많이 넣어주시고 에쿼스랑 샌드를 좀 섞어서 바닥재를 써주시면은 정말 쉽게 키울 수 있어요. 아 얘네 밥 먹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전갈이 그렇게 쉽게 밥을 먹는 애들이 아니라서요. 맞아요. 그건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까를. 자 일단 얘도 뚜껑 닫아주고 그리고 사실 이것만으로 좀 보여주는 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요 저희 매장에 있는 아이들도 꺼냈거든요. 이 친구들은 전갈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자란다는 판디누스 속의 황제 전갈. 자, 전갈계 아이들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아직 엄청 작은 거잖아요. 네. 실제로 큰 애들은 얘보다 몇 배는 더 커지잖아요.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전갈인데요. 안타까운 건 사이테스여가지고. 자 바로 먹진 않네. 자 이거 먹어. 저희가 알고 있는 전갈 중에서도요 가장 크게 자라는 편이고요 그리고 집게 힘도 제일 센 편이어서 소위 그 집게에 물리면은 볼펜도 깨진다고 해요. 자 이 아이는 이걸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것도 아직 한참 작은 거라서 다 커지면은 여기 비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매장에서 가장 많이 분양되고 있는 이스라엘리. 아 이렇게 전갈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색깔이 이쁜 전갈이거든요. 약간 윤기가 있어가지고 매력 있는 종이죠. 밥도 어우 잘 먹어. 안 먹네. 사실 이게 밥 아까 전에 받았을 때 난 좀 당황했어요. 원래 진짜 안 먹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 많은 전갈들 보여줬는데 전갈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봐요. 일단은 확실히 절지류에서 전갈이라 하면은 타란툴라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작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근데 얘들은 타란툴라보다 탈출율도 적고 이거 편집 되죠? 아니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릴 거예요. 귀찮아요. 네. 타란툴라는 벽을 탈 수 있는데 전갈들은 벽을 못 타잖아요. 그래서 탈출율도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타란툴라보다 그냥 잘 안 죽어요. 얘가 생명력이 워낙 강해. 높은 온도를 잘 버티고. 네. 그다음에 건개들도 왠지 몰라도 저온에서도 꽤 잘 버티고. 그렇죠. 네. 그리고 타란툴라보다 먹성이 안 좋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 손이 갈 필요가 없다. 네, 약간 방치해서 리틀 마블 제도 뭐 2주 동안 굶기고 까먹고 있었는데 잘 살아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좀 미안하게 했고 다음은 이제 전갈 하면은 이제 또 멋있는 모습. 네, 외형도 멋있고 네, 절지류 모두 다 탈피하면은 크게 커지는 맛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갈은 아무튼 매력적인 생물이고 많이들 키웠으면 좋겠고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의도에서 온 거 맞죠? 네. 아 알겠습니다. 전갈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전갈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부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 많은 전갈을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마침 이렇게 생소한 전갈들이 아니라고 좀 출연하면서 많이 미안했었는데요 우리 네페소는 특이한 동물들이 아니더라도 어느 아이들이든 소개가 가능해요. 네, 키우던 모낭충이라도 소개 가능하니까 편하게 와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많은 아이들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걸 마무리할게요. 자 인사해주고요. 빵바.